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2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대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대출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대출 번호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대출 종류, 그 다음 대출 금액, 기간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조건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값이 앞자리가 6 또는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작값이 6 또는 다시 시작값이 7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대전시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값을 대전시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정렬 순서에서요.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기준에서는 대출 종류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화입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요. A2셀부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네, 메시지 상자 표시가 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조건부터 작성을 하십니다. 대출 종류가 대출 종류에 가셔서 주택자금 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 Ctrl-C 눌러서 복사 조건의 위치는 A21셀에다가 Ctrl-V 합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 데이터 중에서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 다시 한번 Ctrl-C, Ctrl-V 한 다음 그거나 같다 20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대출 종류가 예부 적금 담보 대출 선택하시고요. Ctrl-C 대출 종류 아래쪽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대출 금액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작다 3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대출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대출 종류, 대출 금액, 그 다음 기간을 선택합니다. Ctrl-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A26셀에다가 Ctrl-V 합니다. 그래서 조건 시가, 그 다음 추출하실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I19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1부터 B23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서 A26부터 F26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2부터 I19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주소가 부산시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모하거나 오하람수가 필요하고요. 주소의 첫 번째 시작한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LEFT 가로 열고 주소 첫 번째 있는 D셀을 선택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요. 달러 D 숫자 2로 바꿔주시고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부산과 같습니까? 세 글자를 추출할까요?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부산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쉼표
로 시작하거나 또는 대출 1의 월이 먼스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먼스 가로 열고요. 대출 1이 입력된 F2셀을 선택하되 F4, F4 두번 눌러서 달러 F 숫자 2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한 다음 5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음영 색깔을 노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탭에서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쇄할 영역 A1부터 I19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누르셔서요.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만큼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의 용지 방향에서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추가적인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매 페이지 하단, 그러면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구역이니까 오른쪽 구역에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출력일, 그러니까 인쇄 날짜를 출력하고자 합니다라고 출력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콜론까지 입력하시고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운 다음에 우리 도구에 달력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날짜라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출력하는 날짜를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서 우리 용지 방향도 설정했지만 시트 탭에 가셔가지고요. 인쇄할 때마다 1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반복할 행에 행머리글 1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매 페이지마다 1행이 반복될 수 있도록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거나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요. 조금 전에 설정하셨던 내용들이 가운데, 그 다음에 용지 방향 가로에 오른쪽에 출력일과 그 다음에 지금은 1페이지지만 여러 내용일 때 1행이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션을 이용하셔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계산 작업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내역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고객 등급별 수수료를 복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먼저 G2부터 H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행가열을 바꿔서 복사하는 함수 equal TRANSPOS 배열이나 범위의 행가열을 바꿉니다라는 함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범위를 B2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하는 이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시면 행가열이 데이터가 바뀌어가지고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출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맥스와 레프트와 이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equal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맥스가 먼저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도를 추출해서 비교 작업을 먼저 한다면 이열 함수가 필요한데 대출일이 입력된 데이터 D18부터 D44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15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B11, B12, B13에 있습니다. F4를 누르셔서 달러비 11로 바꿔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 작업이 끝나셨으면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대출 번호가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K이면, C이면, P이면이라고 조건 넣고자 합니다. left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요. 대출 번호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C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C 구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F4, F4 눌러서 구획만을 고정시키고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우리는 대출액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출액이 입력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 5에서 B17부터 I44 영역을 이용해서 고객 등급이 최우수인 대출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면 조건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등급이라고 H9셀에다가 고객 등급, 그 다음 고객 등급이 최우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셨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먼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서를 I10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D-Average 함수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래쪽에 표 전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필드는 저희는 평균값을 구하는데 어떤 거의 평균값이냐면 대출액에 대한 평균입니다라고 F17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고객 등급이 최우수라고 입력한 H9부터 H10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현재 구한 값을 천단위 구분 기호와 끝에다가 만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퀄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TEXT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셔서요. 쉼표 샵 콤마 샵샵샵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샵 콤마 샵샵 0 입력하시고요. 만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아래쪽에 위쪽에 표가 작성된 표 1을 참조하셔서 표 1이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등급에 따른 수수료를 찾아다가 값 표시하는데 또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0 이상일 땐 수수료에 50을 더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함수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시고 고객 등급을 C18셀에서 선택, 그 다음 위쪽의 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위쪽 표에서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지급 수수료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if 만약에요. 기간이 30 이상이라면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30이라면 우리는 플러스 50을 더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을 더하겠다. 뭐 생략하셔도 되고 0은요.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기간이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플러스 50 되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I18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 F11 누르시면 되겠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연이자 입력받는 값은 대출액 기간을 입력받겠습니다. 기간이 20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기간 입력받은 값이 크거나 같다 20이라면 then 저희는 fn
연이자가 대출액의 6%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0.06. 그렇지 않다면 FN 연이자는 대출액의 7%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액 곱하기 0.0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I18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갑니다. 그 다음 함수 이름은 FN 연 이자를 선택하시고 확인. 대출액은 F18셀, 기간은 G18셀 선택하고 확인. 그럼 연 이자를 구할 수가 있죠. 아래까지 수식을 I44셀까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3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범위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되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제품 코드가 17행에 있는데 17행은 보고서 필터 영역이고요. 그 아래로 두칸 내려온 A19셀부터가 실제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영역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A19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데요. 제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지점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제품명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배치하신 다음에 값에다가는 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과 이익금을 드래그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고 제시된 그림과 조금 다르죠.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계 생산 원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 평균 선택하시고 합계 판매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 평균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의 총합계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음 빈 셀의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시면 빈셀 표시가 있고요. 별표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비어있는 셀에 이렇게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 이익금에 대해서 가 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균 생산 원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숫자 범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생산 원가에 해당한 데이터에는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평균 판매 금액에서 가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하시면 판매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도 천단위 구분기호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이익금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지점에서 서울 지점을 위쪽으로 두 번째 위치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 화면이 약간, 네, 더 올릴게요.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하시고요. 위로 서울을 이동하시면,
지금 광주, 대전이죠? 한 번 더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이동하셔서 위로 서울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끌어서 이동할 수 있긴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두 번째에 위치할 수 있도록 광주, 서울, 문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대전, 부산, 인천으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매크로 작업인 부분합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새 매크로 기록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정렬부터 하시는데요. 데이터 정렬하기 위해서 대출 종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대출 종류 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할 항목을 대출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할 함수의 평균을 선택합니다. 대출 종류별로 대출 금액과 기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출 금액과 평균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 확인 한번 누르시면 부분합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대출 종류별 대출 금액과 기간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다시 한번 부분합이 또 실행되셔야 되겠네요. 부분합 가셔서 대출 종류별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성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성명을 체크하시고 기존에 구해놨던 평균도 표시하고요. 개수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출한 체크를 해지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두 개의 부분합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서 삽입에 양식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를 P2부터 P2셀부터 드래그 하셔갖고요. C3셀까지 드래그 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부분합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대출 종류별 통계라고 입력합니다. 네, 매크로 작업 실습해 보셨고요. 부분합 제거 한번 해보시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대출 종류별 통계 클릭하시면 부분합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차트 수정 작업을 서식 작업을 하겠는데요. F4부터 F7까지 선택한 다음 Ctrl-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고 Ctrl-V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가로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문근 가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 차트 제목을 수정해서 대출 종류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출 종류별 실적 입력을 다 하셨다면 차트 제목 그 다음에 가로축에 대한 제목도 넣어야 되니까 우리 축 제목에 가셔서 그 다음 기본 세로축 제목에 제목 회전을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연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차트 도구 레이아웃의 축 제목에 가셔서요. 이제 기본 가로축 제목에다가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대출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을 색깔까지 지정할 거니까요. 홈에 가셔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트 제목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요. 굵은 기울임꼴 선택하시고요. 굵골 크기 14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을 녹색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식까지 작업하셨고, 네 번째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글꼴을 도둠체 선택합니다. 크기 1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아래쪽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눈금선 스타일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눈금선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눈금선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선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에 봤더니 둥근 점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시 종류에 가셔서 둥근 점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있는 둥근 점선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차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대출 신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신청에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대출 신청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폼의 이름을 대출 신청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폼의 대출 신청 관리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클릭합니다. 초기화 작업에서 TXT 번호에 새 포커스 컨트롤러 포커스가 옮겨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새 포커스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대출 신청 왼쪽에서 대출 신청 첫 번째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워크시트를 액티베이트 개체에서 프로시저에서 개체는 워크시트 프로시저에서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활성화되면 G6셀에 대출 조회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요. 세 번째 현재 폼을 한번 창을 닫아보고요. 대출 신청 클릭하면 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대출 종류, 금액, 대출 지점이 여기에 표시가 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TXT 번호 컨트롤에서 조회할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종류와 금액과 지점을 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iRow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입력한 값에 근데 문제는 TXT 대출 번호가요. 콤보 상자가 아닙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한 값의 행의 위치 값을 가지고 행을 찾으시면 되는데 현재 문제는 콤보 상자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상자입니다. 직접 입력하는 값을 가지고 행의 위치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실습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죠? 해당 대출 번호의 정보가 없을 경우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실 거고요. for each next 문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소문자를 입력하면 대문자로 변환해서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창 한 번을 닫아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개체에서 조회 버튼을 우리 폼에 가셔서 대출 신청 관리 폼에 가셔서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코드 보기 상태에서 CMD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과 조금 다르잖아요. 문제에서 제시한 문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for next 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for next 입력하시고요.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하시는데 안쪽에 next 우선 넣어볼까요? for each 입력하시고
임의로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자로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라는 변수는 뭐할 거냐면, 현재 엑셀 데이터에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해서 기억하고 수 있는 변수로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인 range 범위가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 범위 안에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사용자가 txt 대출 번호에서 입력하는 값과 그 다음에 B3부터 하나씩 비교할 데이터를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if 만약에요 지금 B3부터 시작해서 B15까지 기억하고 있는 A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if 만약에 소문자를 입력하더라도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uCas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txt 번호에서 입력받는 값과 같다면 지금 A라는 변수는요.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B3 첫 번째, 4next 등 반복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각각 계속 반복을 할 건데 B3에 있는 값을 A다 기억을 시켰어요. A라는 값은 B3에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TX 번호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 값과 현재 A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같다면 우리는 바로 엑셀 폼에다가 그 값을 띄워주시면 되세요. 그 폼은 여기 TXT 종류와 TXT 금액과 그 다음에 잠시 폼에 가서요. 그 다음 TXT 지점에다가 표시해 줄 겁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다면 TXT 종류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TXT 금액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TXT 지점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건데 셀 주소에서 가져와야겠죠. 셀즈 행의 위치를 기억할 값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B3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했어요. B3에 있는 데이터하고 TX 번호하고 일치했어요. 그러면 일치한 행의 번호를 여기다가 우리 앞에서 많이 작성하셨던 i나 i로라고 해당했던 변수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류는 C열에 있으니까 3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그 행의 값을 기억할 변수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럼 변수 작업을 먼저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우리 for 구문 반복하기 전에 기준 변수 하나를 i로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기준을 우리 엑셀 화면에서 대출번호 두 번째로 한번 기준을 잡아볼까요? 2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넣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iRO라는 변수는 기존의 iRO라고 변수 안에 기억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첫 번째 우리 2행에서 기준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가 돼야 다음 행으로 이동을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작업을 하신 거고요. 일치했어요. 플러스 1을 했습니다. 만약에 2라고 했고요. 지금 플러스 1을 했더니 3이라는 값이 iRO라는 변수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txt 번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첫 번째 A-101이었습니다. 그럼 A하고 같았어요. 그러면 3행에다가 출력하시면 되겠죠. iRO, C, C열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또 복사해서 사용할까요? 네 번째 열에다가는 대출 금액을 네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대출 금액을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것을 지점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요. 근데 만약에 대출 번호가 정보가 없는 경우는 메시지 상자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할까요? 그리고 나서 포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EXIT 4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IF 구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AND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는데요. 뭔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빠져 있냐면 for 구문의 다음에 next가 안 나와 있었죠. next
여기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다 하진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보고요. 실행하고 또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대출 신청 폼을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다시 소문자로 입력하면 대문자로 비교할 거고요. 101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했더니 A101과 동일한 데이터가 있어서 신용대출 그 다음에 150만원 충청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A102라고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잠깐 종료했다가 다시 A-102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값도 폼에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값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를 좀 띄워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상황에서요.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해볼까요? 위에다가 일치하는 값이 있을 때는 메시지 상자를 띄우지 않을 거고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메시지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isData라는 값을 하나 임의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sData가 0이라면 이라고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요. isData,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if 만약에 isData가 없다면, 그러니까 0이라면 then 메시지 상자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뭐라고 띄우실 거냐?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띄울 거고요. 그리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isData가 일치하는 값이 없다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작성했는데 지금 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잠깐 창을 닫아볼게요. 대출 신청에 가서 A-101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 누르면 조회가 찾아졌습니다. 문제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료를 찾았을 때는 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누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료를 찾았을 때는 메시지 상자가 안 나오게 할 건가? 안쪽에다가 하나를 쓰는 거죠. 우리 폼 빠져나오기 전에 폼문을 빠져나오기 전에 폼에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다 표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isData 값을 0이 아닌 값을 임의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1이라고 값을 기억을 시켜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B3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해서 A라는 값에 기억을 시킬 겁니다. 그럼 A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요. A라는 값과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했습니다. 같다면 각각의 폼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상자를 띄워주지 않을 거니까 isData라는 값을 위에 메시지 상자를 띄울 땐 0이라는 값을 기억할 거고 안 띄울 거니까 그냥 임의로 1이라는 값을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을 빠져나왔고요. 이제 나서 여기는 데이터 출력한 값은 1이라는 값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0이 아니라서 메시지 상자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창을 한번 닫아보고요. 대출 신청에 와서 A-101이라고 넣고 조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안 보이죠? 다시 한번 A-102라고 넣어보니까 대출 조회에 번호가 없어서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데이터 한번 넣어볼까요? B-102라고 한번 넣어보고 조회 버튼 누르면 데이터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A-105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각각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보시면서 작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우리가 isData라고 넣은 거는 뭐 할 거냐면 메시지 상자를 띄울 거다. 그래서 isData가 0이라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띄워줄 변수 하나를 만드셨고요. iRow라는 변수는요. 데이터를 가져올 행의 위치값이고요. 처음에 기준을 2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or next 구문 안에서 반복이 되는 동안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I, low에다가 또 플러스 2를 하겠죠. 처음에 2라는 값이 기억이 돼서 3이라는 값이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if 구문을 통해서 다행히 일치하는 값이 들어가면 I, low라는 값은 3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밖으로 빠져나와서 I, low라는 값이 4가 되겠죠. 플러스 2를 해서 4라는 값이 됐고요. 이제 들어와서 다행히 일치하면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또 일치하지 않으면 빠져나와서 다시 플러스 2를 해서 다섯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반복하는 동안 A라는 변수는 첫 번째는 B3을 가져오고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럼 B4를 가져오고 또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럼 B5를 가져오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가져와서 비교하고 일치하면 우리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프로시저 작성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한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모의고사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 여러분이 한번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